허종식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이 미추홀값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 전 부시장은 다시 인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미추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신도심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종식 전 정무부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미추홀구 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출마 이후 미추홀갑에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난 12월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을 지낸 허 예비후보는 지역의 현안 해결 과정에 늘 함께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지역 봉사활동을 두루 행한 미추홀구 동네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미추홀구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미추홀구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허 예비후보는 과거 인천의 중심은 주안과 도화동이었다며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로 신도심과의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인전철 1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과 제2 경인전철 신설 등으로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복북선 경인전철을 복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인전철의 현재 그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합니다. 지하화하지 않으면 남북이 단절돼서 구도심 발전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7, 8년 안에 반드시 지하화해서. 또 용일 사거리에서 동양장 사거리까지의 승기천 복원, 주한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청년 일자리 3만 개 창출, 주한의료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추홀구갑에는 허종식 전 인천시 정무부 시장과 이중효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또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 문영미 정의당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90일 앞두고 미추홀구갑에 두 번째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원도심이자 보수의 텃밭인 미추홀구 갑선거의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